보니까 어때요? 되게 아늑해요. 그 화면으로 봤을 때는 되게 넓어 보였단 말이에요. 아, 네. 근데 이렇게 아늑하니까 조금 더 네. 따뜻한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이런 네. 힙한 느낌이 있어서 제 취향에는 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힙하시고 네. 감각이 있으세요. 그런데 가장 결정적인 문제가 여기에서 하나가 있다. 네. 네. 가장 결정적인 문제가 여기에서 하나가 있다. 네. 그래서 저는 여기에다가 지금 첫 딱지를 붙였어요? 붙이시는 것 같은데요? 여기에다가 저는 이 출입문에 붙이겠습니다. 아. 네. 자, 붙었습니다. 첫 딱지가 문에 붙었습니다. 출입문, 1층 출입문. 아까 돈표지 딱 들어오고 저 없었으면 네. 제가 이렇게 없어. 네. 그럼 어땠을 것 같아요? 여기 가게라고 손님이라고 하고 들어왔는데. 사실 여기 딱 들어왔을 때 그냥 약간 편집샵이나 네. 잠깐 그냥 앉았다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하고 카페라는 생각을 못 했을 것 같긴 해요. 네. 네. 바나 카운터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가정집은 아닌 것 같은데 네. 제가 남의 집 거실을 잘못 방문했나? 약간 소품샵인가 네, 싶기도 네. 하고. 네, 네. 네. 그래서 여기에 사실 없고 포스기가 네. 2층에 있어요. 아~ 네, 그래서 이 계단을 올라가야지 사장님을 마주할 수 있다. 네. 그래서 사실 저는 동표 씨가 이해가 가요. 있으면. 카페가 아닌가 하고 나갔을 거. 그래서 문 열고 아무도 없네 하고선 그냥 가시는 손님이 적어도 오신 손님의 두 배는 됐다. 오신 손님의 두 배는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과감하게 빠를 내리든지 아니면 다른 대책을 세우셨어야 되는 게 맞다. 네. 근데 안내판 하나가 없어. 그렇네요. 네, 하다못해 여기에 2층에 올라오시면 된다고라도 네. 안내판이라도 하나가 났었으면 그래도 손님들이 올라왔을 텐데 너무 불친절했다. 네, 그래서 이건 단순히 그러니까 네. 이 문이 문제가 있는 건 아닌데 네. 이 진입 동선 전체가 총체적인 난국이다. 그래서 1층이 그냥 공간만 있지 네. 완전히 죽은 공간이 됐어요. 그러니까 사장님 손길이 닿지 않는 공간이니까. 네. 완전히 죽은 공간. 죽은 공간이에요. 1층 전체가 농구방인가 봐요. 그럼. 그러게 1층을 저렇게 놓으면은 아하.